네, 오늘 CJB 모닝와이드의 마무리는 이분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효선 리포터인데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네, 요즘은 김장철 일손을 덜어주는 절임 배추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시죠. 하지만 난 성이 안 찬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1년간 먹을 김치를 담그는 일이기 때문에 이 김장이 잘안 되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믿고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로컬의 맛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벌써 11월이야. 이번 달 안에 김장을 하긴 해야 하는데. 아이고, 이걸 또 어떻게 하지? 달력을 들여다보며 한숨 짓는 주부님들. 아유, 어떻게 하긴요. 우리에겐 로컬의 맛이 있잖아요. 청정고을 괴산에서 자신 있게 내놓는 절임 배추로 김장 걱정 뚝. 푸른 빛으로 촘촘한 이곳. 괴산군 문광면의 한 배추밭입니다. 보기만 해도 싱싱함이 느껴지는데요. 요즘이 김장배추 수확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기랍니다. 아우, 배추가 아주 실하네요. 괴산하면 고추도 있고 또 옥수수도 있는데 우리 배추도 유명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바빠 보이거든요. 수확 시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이 수확 적기고요. 7월 말경 파종을 해서 8월 중순 이후에 밭에 내다 심어가지고 파종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약 90일간 배추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죠. 올해 김장이 잘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배추. 소비자는 생산지를 따져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도 그런 것이 괴산은 배추 재배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동두천에 사는 이모도 얘기하고 또 태백에 사는 이모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괴산 배추 맛있다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배추 크는 데 따른 일교차가 높고요. 옥수수 후작으로 그 배추를 심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옥수수 후작으로 심으면은 옥수수에서 있던 성분이 배추가 이걸 흡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하고 맛 좋은 배추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고 또 그리고 농가에서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맛 좋은 배추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튼실한 배추를 반으로 가르자 노란 속이 꽉 차 있는데요. 저렇게 녹색과 속살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게 좋은 배추라고 합니다. 야, 이게 배추가 속이 꽉 찬 게 노래 한 소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 속이 꽉 찬 배추, 괴산 배추. 아, 아이고, 예, 노래 잘하죠. 예, 아주 잘하시네. 가수 같으시네.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또 꽉 찬 거 보니까, 예, 좀 입맛이 좀 이렇게 당겨지는데요. 예. 아유, 이게 한번 찹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 아, 달고 맛있죠. 어떠세요? 이 아삭아삭한 식감 그리고. 씹을수록 고소함이 느껴져요. 예, 그렇죠. 아, 너무 고소하고 달달한 맛도 느껴지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먹어요. 이거 아주 건강에 좋다 그래서 수확하시면서 아니 근데 이렇게 맛있는 명품 배추 우리 괴산 배추는 수확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요건 이제 수확해서 절임 배추하러 이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절임 배추요? 예. 아, 그것도 맛있겠네요. 그렇죠. 절임 배추 해가지고 보쌈해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아, 먹고 싶다. 예. 그 맛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수확한 배추는 산지에서 곧바로 절이는 과정에 돌입하는데요. 배추 쪼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자동화 설비가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야, 저렇게. 방금 밭에서 배추를 수확해 왔는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절임 배추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 그거는요. 전처리실에 들어와서 바로 그 이절 작업을 해가지고 그 절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절임장에서 하루 정도 절임을 하고 그 이튿날 세척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선 작업을 해야죠. 정선 작업을 하고 포장을 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괴산군이 절임 배추를 내놓은 것은 바야흐로 1998년. 김장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 주부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어느덧 절임 배추 시장을 평정. 괴산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0년 넘는 노하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배추가 절여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괴산 절임 배추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저 국내에서 저기하는 소금을 천일염 거 했는데 그거를 하면은 당도도 좋고 맛도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천일염만 써고 있고 딴 데 건 뭐 쓰질 않아요 일절. 네.
절임 배추 주문할 때 제대로 절이 오는 걸까? 깨끗이 세척은 되어 오는 걸까? 걱정을 지울 수 없으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 효포터가 제대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절임 배추 세척 과정을 보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네요. 예, 절임실에서 세척 공정으로 넘으면은 공기 방울 세척이 1단, 2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뒤에 맨 나중에 수동으로 그 세척을 하는데 그때는 수작업을 해서 완전히 이물이 있나 없나 이렇게 검사를 3번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네. 과정이 끝나면은 바로 탈수대로 올라가서 정선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괴산 절임 배추 그만큼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깐깐한 효포터가 여러분을 위해 몸소 검증해 드립니다. 어때요 맛이? 끝내주죠. 적당하게 네. 절임이 됐으면서도 네. 단맛이 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괴산 절임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죠. 괴산 절임 배추 하나가 진짜 김양 걱정 끝일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우리 어머님은 그럼 김장할 때 네. 어디 절임 배추 쓰세요? 당연히 괴산 절임 배추죠. 아니 이렇게 괴산 절임 배추를 또 찾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이게 아삭아삭하고요. 오래 놔둬도 물르지 않고 끝까지 아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동 세척 후에는 수작업으로 최종 세척 작업 완료.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괴산 절임 배추가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었으니 세척한 배추 중에 혹시라도 금속이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칼끝이 부러지다더니 철사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속 검출기를 통해서 나가면은 이상이 있을 때 전부 다 잡아냅니다. 아.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마지막으로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게 되는 거죠. 가공이 끝난 절임 배추는 식품 전용 비닐로 안전하고 꼼꼼하게 이중 포장. 소비자들은 바로 대문 앞에서 신선한 괴산 절임 배추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하고 깔끔하게 포장된 절임 배추는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오늘 여기서 이제 생산된 거는 박스 작업을 완전히 포장 작업을 해서 오늘 저녁 때 전부 다 그 전국적으로 택배가 배송이 돼요. 그러면 내일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 절임 배추가 있으니 김장이 어디 대수겠어요. 괴산 절임 배추로 담근 김치는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효선이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추를요, 예. 이제 펼쳐갖고 너무 양념을 많이 하면 텁텁하거든요. 아, 많이 하면 안 돼요? 예. 약간씩. 아유, 오랜만에 또 1년 만에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된 신랑감 효포터 김장하는 솜씨 좀 보시죠. 여러분, 잘하죠.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효포터 사위 좀 삼아보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딸이 있으면 좀 사위 삼았으면 좋겠네. 딸이 없으시죠? 딸이 없어요. 그래요. 다들 그래요. 다들 사위 삼고 싶다고 하는데 이미 갔거나 아니면은 딸이 없다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절임 배추는 김장철의 필수. 그중에도 청정고을 괴산에서 생산한 절임 배추로 담근 효선이표 김치. 어떤 맛일지 기대되시죠? 그래서 저도 살짝 운을 띄워봤습니다. 이렇게 또 맛있게 김치를 담갔어요. 근데 또 담그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수육, 네. 고기, 돼지고기. 준비했어요. 있어요?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어요. 아, 우리 어머님 지금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그러면 빨리 네, 먹어야죠. 그럼 맛 좀 보여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내심 기대했는데 있구나 있어 지와자 좋다. 역시 그 김장 날에는 수육이 빠지면 아쉽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장하셔야죠. 어떻게 괴산 절임 배추로 누가 온 가족이.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김장할 때의 수육과 김치는 이 손맛이거든요. 그럼요. 부드러운 수육이. 시원하고. 시원하면서도. 매콤하고 아삭한 괴산 절임 배추를 만든 김치. 너무 맛있습니다. 쭉 찢은 김치에 잘 삶은 수육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좀 개걸스럽나요? 아, 김장날은 저렇게 먹어도 용서가 됩니다. 아, 그렇죠. 아, 김장에 넣었던 새댁도 김장이 두려운 우리 어머니들도 계산 절임 배추만 있으면 걱정 뚝. 계산 절임 배추로 올해 김장도 뚝딱. 사랑해 너만 사랑해. 엄선한 재료로 절여 더 맛있고 엄격한 세척 정성 과정을 거쳐 믿을 수 있는 김장철 1등 후자 계산 절임 배추. 이제 고민 말고 청정구울 계산군이 자랑하는 로컬의 맛으로 1년 농사 해결하세요. 네, 괴산의 절임 배추 현장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걱정이 싹 사라지면서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절임 배추를 받고 나서 이거 잘 안 씻긴 거 아닌가 하면서 다시 한번 세척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아까 화면으로 괴산 절임 배추 잘 보셨죠? 엄선된 재료로 적정 염수해서 절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크, 맛이 딱 좋았고요. 네. 거기에 3단계 세척 과정과 금속 검출기를 또 거치고 나서 포장이 된 만큼 굉장히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김장은 괴산 절임 배추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저 이맘때 되면 김장날 정해놓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괴산 절임 배추로 좀 고민 덜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전체 205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타 시도로부터의 감염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까지 겹친 터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수도권 등 타 지역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령년으로 인해 청주 환경관리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청주시에 보다 적극적인 상황인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데 있겠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생활 속 실천밖에 없어 보입니다. 쓰레기 배출이 없다는 뜻의 제로 웨이스트 매장, 생활 속 실천이 환경 보존을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이라 하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영도 노글리 사건 발생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영도 현장에서는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글로벌 포럼이 개막됐습니다. 청주시가 제작한 두 번째 웹드라마 청춘물 시리즈가 오늘 첫 방송을 탑니다. 청주의 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영화 촬영 전용 카메라와 18명의 스텝이 5개월에 걸쳐 제작에 참여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제 생활 방역이 조금은 느슨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네, 마스크와 손 씻기가 백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거리두기 철저하게 두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또 7시 3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